안녕하세요. 22회차. 오늘은 블럭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블럭에서 2006버전에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동적 블럭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겼는데요. 일반 예전의 블럭이나 뭐 더블 블럭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외부 파일에서 인설트를 했을 때, 삽입을 시켰을 때, 전체적인 부분을 이동한다거나 뭐 하는 건 가능을 했지만, 내가 어느 일부분만 옮긴다거나 일부분만 사이즈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안 됐었어요. 근데 동적 블럭이라는 것은 더블 블럭은 안 되고요. 블럭으로 지정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블럭으로 잡혀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부분의 크기를 수정한다거나 일부분만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킨다거나 그런 어떠한 액션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생긴 거거든요. 자, 그래서 블럭, 일반적인 블럭과 그리고 더블 블록을 이용해서 외부 파일로 지정했던 부분과 그리고 2006버전에 생긴 새로 생긴 동적 블록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AD 프로그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하나를 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이 있고요, 밑에 뭐 탁자고 이게 의자라고 뭐 가정을 할게요. 자, 이거를 블록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전의 블록은 그냥 블록에 들어가시면 밑에 이름을 줘라. 자, A라고 주고요. 자,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을 여기다 찍었어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현재 블록화 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요. 단위는 그냥 인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자, OK 버튼을 누르면 이게 예전의 블록이에요. 자, 한번 끝이에요, 이게. 자, 예전의 블록은 전체적인 거 당연히 이동할 때 같이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보이시죠? 자, 그럼 나는 이 원만 옆으로 옮기고 싶어도 그게 안 가능했어요. 그냥 이거 자체 하나 덩어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이 됐었는데요. 자, 이거를 2006버전에서 생긴 부분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요. 자, 블록에 들어가서 자, 이름을 이번에 AA라고 할까요? 자,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을 여기다 똑같이 찍을게요. 자, 그리고 똑같이 셀렉트 오브젝트 선택을 했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오프닝 블록 에디터에서 얘 체크가 되는 이것이 바로 동적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편집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정하는 건데 선택을 하고 OK 버튼 누르면 창이 한 번 더 뜹니다.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뀌면서요. 자, 여기 기능 보면 이 시트를 보시면 이게 바로 액션을 주는 동적 블록으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우선은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매개변수 값을 먼저 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이 원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블록으로 잡았을 때는 이 원만 따로 움직여지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원만 한번 이동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지정을 해보면 우선 포인트 점을 먼저 찍으셔야 해요. 그래서 자, 이 원의 센터에다 찍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될 곳을 지정을 했어요. 그쵸? 이게 매개변수고요. 이 매개변수에다가 액션 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액션이라고 체크를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무브 액션이 있죠? 무브 액션을 클릭을 하셔서 순서는 우선은 매개변수, 먼저 셀렉트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 부분, 자, 이 선이든 글씨든 어디든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뭐라고 나와요? 액션. 자, selection set for ac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액션을 주고자 하는 객체, 이 원이죠. 선택을 하고 바로 엔터 치시면 여기 보면 액션에서 move라고 뜨죠. 보이시죠? 그래서 클릭할게요. 이 위치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나는 move라는 액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빠져나가는 부분이 이 아이콘인데요. 클릭을 하고 저장해야죠. 이해하고 자, 우선 이 부분에선 설명 안 넣어도 되니까 캔슬 버튼 누르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적 블록이 아닌 거에서는 그냥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하나로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원을 따로 조절할 수가 없었지만 우리가 액션을 넣었던 이 부분에서는 우선 두 개의 점이 보이죠. 만약에 무브에 들어가셔서 이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전체적인 부분이 어차피 하나의 블록이기 때문에 같이 지정이 되지만 자, 그립을 이용해서 이 파란색 부분 액션 들어간 부분이에요. 선택하시면 이 원만 따로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시면 이동이 되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 원만 내가 따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 원만 따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객체이기, 하나의 객체이지만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액션 한번 더 줘볼까요? 자, 요번에는요, 사각형과 원을 그리고, 이 원에는 무브 액션을 주고, 이 사각형은 스트레이치 액션에서, 한번 늘려볼게요. 자, 해서, 다시 블럭에 들어와서, 자, 우선 이름은, BB라고 줄까요? 포인트. 자, 여기다 찍고요. 자, 셀렉트 선택하고요. 자, 오프닝 블럭 에디터라는 부분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OK 버튼 누르시면 되죠? 우선은 매개변수부터, 자, 이 원이 이동이 되어야 하니까 우선 포인트 액션을 먼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 들어가고요. 자, 이 사각형을 나는 늘려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라이너예요. 라이너. 자, 해서 여기 엔드에서부터 엔드까지 해서 거리값이 조절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두 개 우선 매개 변수 값을 주었고요. 자, 액션에 들어가셔서 우선 무브 액션부터 주시면 무브 액션 맨 처음에 선택하는 건 매개 변수 선택하고 어디에다 셀렉트 줄 건지 이 원이죠? 바로 선택 엔터 치시면 무브 액션 넣었습니다. 이렇게 무브 액션 넣었고요. 자, 이번에는 스트레치 액션 줄게요. 늘리기. 우선은 매개 변수가 얘죠?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줄 건지 우선은 스타트 포인트 찍어서 자, 드래그 해볼게요. 자, 드래그 하면 요기 부분을 다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거를 이 사각형을 맞나요? 엔터. 되죠? 그리고 나면 여기 스트레치가 들어간다라는 이 부분이죠? 선택을 해서 넣었어요. 보이죠? 여기는 스트레치 액션을 줬고 여기는 무브 액션을 줬어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닫아서 저장을 이해하시고 캔슬 버튼 우선 눌러볼게요. 자, 이 부분이죠. 보이시죠? 두 개가 생겼네요. 자, 이거는 무브 액션이기 때문에 이동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스트레치 액션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에다 놓고 클릭하셔서 늘리면 자, 어때요? 스트레치로 늘려지는 부분이죠.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액션을 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바로 동적 블럭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더블 블럭을 한번 해보는데요. 블럭 같은 경우는 현재 화일에서만 가능하지, 외부 화일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더블 블록은 외부 화일에서 불러올 수 있게끔 쓰는 부분이 더블 블록이었어요. 근데 더블 블록에서는 그 매개변수나 액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블록 자체 안에서만 가능한 거지, 더블 블록에서는 우리 편집해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더블 블록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더블 블록원에 들어가셔서 자, 밑에 보시면 자, 각각의 객체를 잡아줘야 되니까 오브젝트고요. 픽 포인트에서 기준점 찍으시고 자, 얘는 유지라는 거죠. 유지라는 건 원본 자체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소리죠. 자, 중요한 건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예요. 자, 저는 그냥 편하게 바탕 화면에다 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 우리가 이름을 그냥 ABCD로 할게요. 간단하게 하고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 지금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단위를 인치로 그냥 단위 자체가 지금 현재 인치 단위니까 인치로 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시면 자, 한번 깜빡거리면서 지금 하나 잡혀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베이스 포인트 들어가셔서 우선은 기준점을 잡으시고